정확히 지출이 두 배 늘었어요. 도쿄에 있을 때보다. 수입 차가 한 10배 가까이 날 때도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멘탈도 같이 좀 질식할 것 같아요. 뭐 帰国 8ヶ月目 です。 帰国してからもうだいぶ経ってるし、まあ日本にいた時と比べて今は何がどう変わったのかをちょっと軽く話を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もう東京にいた時はずっとテレワークあったし、まあ友達もあんまりいなかったんで、今はちょっと環境が若干違うのはあるんですけど。 생활비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귀국 전까지만 해도 도쿄에서의 지출이 지금보다 더 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도쿄 물가 비싸고 막 월세 비싸고 하니까. 지금 정확히 지출이 두 배 늘었어요. 도쿄에 있을 때보다. 도쿄에서는 평균 한 16~17만엔? 뭐 많아야 한 23만엔 정도 썼었는데 이제 뭐 월세가 한 7만엔이고 식비가 한 4만엔, 뭐 제가 쓰는 돈이 한 5~6만엔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수입원은 회사 월급 들어왔고 뭐 구글 수익, 유튜브 구글 수익 들어왔었고 뭐 추가 광고비 이런 거 들어왔으니까 수입원은 세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돈 쓸 일도 없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옷을 살 일도 없고 병원비 같은 거 말고는 진짜 돈 쓸 데가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YBN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는 고정 수입이 없었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프리랜서는 솔직히 이제 잘 벌 때랑 못 벌 때의 수입 차가 한 10배 가까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막 들쭉날쭉한 상황에 이사도 갔고, 이사를 가니까 뭐 가구부터 시작해서 싹 다 사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한 달 관리비, 뭐 수도세 다 포함하면 한 1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광희 때문에 출근해야 되니까 옷도 정기적으로 사야 되고 헬스도 다니고 또 이제 배달음식도 비용이 좀 모이니까 그것도 은근히 커. 뭐 그리고 친구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니까 한 번 만날 때 5만 원만 써도 이제 일주일이면 10만 원이고 한 달이면 4~50만 원 되죠. 지출을 계산을 해보니까 두 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두 배 넘게 늘었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일본이냐 한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 아싸 생활을 하느냐 인싸 생활을 하느냐 뭐 집에만 있느냐 밖에 나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직업은 뭐 도쿄에 있던 때는 완전히 심플했어요. 막 헤이즈와 회사의 직업도 するでしょ. 근데 끝났다라 막 좀 동영상 編集するぐらい. 근데 주말은 동영상 촬영, 編集, 또 막 라이브 配信. 아, 히토니 아와나이카라 뭐 네테레 시간 이외와 뭐 전부 시고토시테루 때 간지? 가나? 뭔가 루틴가 기마테루? 안테시테루 때 간지? 뭐 이마와 매주 토요일에 YBM에 일본어 수업을 やってるんで 일종 출사와 してるんですけど ま 執筆も そうだし ま 案件 広告 案件も そうだし ま 依頼が 入ったら それから ま 着手する って 感じかな。 まあでも東京にいた時より業務量は圧倒的に増えました。 물가는 도쿄랑 서울을 비교했을 때 평균값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둘 다 비싸죠. 둘 다 살인적인 물가인데 근데 이 비싸다고 느끼는 그 분야가 완전 극과 극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비싼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교통비, 뭐 택시비, 뭐 의료비도 약간 비싸고 특히 택시비 같은 경우에는 전 도쿄에서 살 때 3년 살았는데 제가 스스로 택시를 탄 게 이제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어요. 뭐 메구로에서 저희 집까지 한 25km 되는데 그때 12,000엔이 나왔어요. 이게 뭐 할증이 있겠는데 새벽이라 가지고 25km면은 홍대에서 한 롯데월드 잠실 정도까지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택시를 타면은 할증부터도 한 3만 원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2만 원을 냈죠. 그리고 의료비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일본이 비싸요. 약국도 조금 더 비싼 느낌이고 일본이. 근데 한국은 이제 식재료값, 식기빵값이 압도적으로 비싸죠. 저는 빵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주 사 먹는데 이제 한국은 막 무슨 백화점에 있는 빵집 가면은 빵 한 개에 8,000원 막 이래. 와. 과일, 채소, 빵, 고기 뭐 이런 거 식재료 같은 게 다 일본보다 비싼 편이에요. 근데 뭐 택시비 포함해가지고 교통비가 거의 3분의 1이니까 우리나라가 결국 평균 내면은 다 똑같아요. 뭐 도쿄든 서울이든 뭐 월세 안 낸 곳이 돈이 덜 든다 요 정도? 去年までは 아라카와沿いの 주택가 있었는데 静かな住宅街に 住んでたんで 仕事終わったら川沿いを一人で散歩したりちょっと走ったり
たまにレトロなカフェ巡りをしたり、なんかこう日本のドラマに出てきそうな、そういうなんか静かで平和そのまんまの生活をしてました。なんかちょっと暇だけどもなんか落ち着いてるって感じかな。뭐나름좋았어요나쁘진않았는데지금은이제제가살고있는장소부터가젊음의메카인홍대신촌이런네항상막떠들썩하고정신없고막번쩍번쩍하고그렇죠그래서있을거다있고진짜편하고살기좋은데가끔은이제속시끄러웠다고해야되나그래서요즘에는이제다단계라가지고옛날처럼막술취한분들이막고성방가를하고이렇진않은데그래도이제금요일밤토요일밤이럴때보면은그홍대의젊음에좀질식할것같아요제가한국오고나서표정이밝아졌다는얘기를진짜많이듣는데이거는나라차이가아니라주변에사람이있고없고의차이인것같아요저2018년도에는진짜재미있게도쿄에서잘지냈었거든요회사도다니고뭐친구뭐이제코로나가터지면서이제멘탈도같이터지면서그때부터이제사람이좀무너지기시작을했죠근데요즘에하여튼 DM 으로일본사시는분들이 DM 이좀많이와요언니진짜한국돌아가야될까요너무힘들어요막코로나때문에힘들어요그러시는 DM 이좀많이오는데뭐라고대답을해야될지모르겠다아무튼코로나빨리끝나가지고뭐여행으로일본왔다갔다할수있으면좋겠는데지금상황을보면은끝날것같지는않네요빨리끝나야됩니다아무튼여러분들도코로나조심하시고백신도잘맞으시고네아오랜만에촬영을하니까굉장히어렵다